우울증과 정말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몸의 창자죠. 창자. 네. 자, 보통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머무는 시간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뭐를 먹는다라고 보통 말하냐면 칼로리를 먹는다. 열량을 내기 위한 칼로리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칼로리가 베이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함께 와야 되는 물질들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섬유질, 그 다음에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 A, B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충분한 섬유질과 비타민이 섭취되면 영양소가 적당한 속도로 이제 흡수돼요. 우리 몸에 맞춰서. 섬유질이 무엇을 잡아주냐면 소화되는 시간을 잡아줘요. 즉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이 아닌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소화되고 흡수되는 시간 조절을 해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에 2시간만 지나도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됩니다. 즉 배고픈 시간이 아닌데도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인지하냐면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몸에서요? 몸 전체 20%를 사용한대요. 산소도 20% 공급받지만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이렇게 작은데 뇌는 이렇게 작은데 몸에 비례해서 20%를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당분이 떨어지면 뇌가 짜증내기 시작해요.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가 잘 인지작용도 못하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작용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저쪽에 보면 1시간, 2시간 팍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단지 당뇨에만 위험한 게 아니라요, 정신적 문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그 다음에 뭐 햄버거나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초코파이들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많이 먹을수록 정신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정신질환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먹거리가 정신의 문제를 생길 수 있다는 직접적 연결된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정상 혈당이 있죠. 80에서 120. 간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되어서 혈액에 방출되는데 고혈당과 저혈당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고혈당은 포도당이 소변을 나가면서 당뇨 합병증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오래 가면 시신경이 파괴돼요. 시신경. 그다음에 조직이 괴사되고 신장, 심장, 신경 질환들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 합병증이 생기면. 저혈당은 이제 불안, 초조, 정신 착란, 발작, 두통. 그러면 불안증이, 이 저혈당이 누구에게 흔히 생기냐면 당뇨 환자에게 흔히 생기거든요. 고혈당이 있으면 반드시 저혈당도 있게 돼 있어요. 자,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쉽게 발생해요. 갑자기 혈당이 팍 올라가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당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다? 정신의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다. 즉 섬유질과 비타민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레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통밀 크래커의 원조예요. 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만큼 유명한 크래커. 자, 이거 보면 육류가 정신 기능을 손상하고 벌써 100몇 년 전이에요. 육류의 분해 산물의 독성이 대장에 흡수되면 우울증, 피로, 두통, 공격적 성격과 정신적인 질환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고 먹는 먹거리가 중요해서 크래커를 만들어서 이제 크래커를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존 하비 켈록,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큰 병원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켈록. 근데 이 켈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화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국가의 무능력에서 도덕적, 사회적 질병까지 모든 만성질병의 10분의 9가 무엇이 원인? 네, 육식이 원인이래요. 이것도 거의 한 140년, 150년 전에 쓴 글이에요. 150년 전. 그리고 그 당시에 켈록 박사는 이 시리얼을 또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시리얼. 그래서 위를 가볍게 해야 된다. 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장에 소화와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